고난은 검은 보자기를 둘러싼 축복이다. 변장한 축복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들을 넘어가면 언제나 이 아픔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120년 전에 미국 그 커네티컷주의 하트포드라는 동네,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 세 번 집회 갔던 동네인데요. 하트포드라는 동네에서 120년 전에 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러 세계로 흩어질 모든 선교 후보생들이 그곳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사명감들을 고취하면서 집회를, 선교 동원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분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지도상에 나오지도 않던 또 한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중국 땅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한 젊은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거기에 선뜻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선교지를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0회 시간, 시간마다 광고를 계속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그 조그만한 그 나라를 향해서 광고를 하는데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이상하게 부담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강하게 그 부담을 뿌리쳤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인도로 가도록 결정 다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친구는 인도로 가도록 결정된 젊은이였습니다. 펀드레이징과 모든 준비가 다 결정나고 인도로 간 말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이 광고가 이상하게 마음의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고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집회가 계속될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조그만한 그 나라, 중국 곁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그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그 조용한 그 나라가 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광고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나라에 가지 않으면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의 사수를 위해서 오래전에 우리의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 이 젊은이는 하나님, 내 뜻은, 내 계획은, 내 설계는, 내 준비는 인도였습니다. 그러나 내 뜻은, 내 계획은, 내 설계는, 내 모든 준비가 인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준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집회를 떠나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욕에서 마침내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그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갔던 뉴욕의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는 마침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이 죽음과 암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한 젊은이가 한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2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적어도 장로교 교인이면 이 언더우드가 그들을, 그의 젊음을 바치고 그의 아들들이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그의 삶을 드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놀라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계획에 따라,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그의 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민족이 변화하는, 한민족이 구원함을 받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날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헌금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머니가 돌아가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는 주로 접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접시가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한 점 돌아가는데 조그마한 아이 앞에 접시가 멈추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접시를 딱 들고는서 앉아서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어른들이, 야, 빨리 돌려라. 물론 영어로 이야기했겠죠, 영국이니까. 빨리 돌리라는데 얘가 안 돌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야 이놈아 빨리 돌리라니까, 무슨 짓이야. 근데 얘가 딱 들고 앉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이를 쳐다보기 시작하자 이 아이가 놀랍게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프리카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 가슴 속에 아프리카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드릴 물질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내가 아프리카로 해서 내 이 작은 이 몸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접시를 의자에 놓고는 그 위에 올라 앉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미친놈 철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뭐라 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차근차근 그는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마침내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여러분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나는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왜? 그가 가고자 하는 중앙 아프리카는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이 식인종들은 백인을 좋아했습니다. 왜? 백인들이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뭐 피부색이 하얀 사람만 나타나면 특별히 맛있게 그들은 잡아먹어버리곤 했었습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그가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의 가족들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의 가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이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리빙스턴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앙아프리카에 가서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잡혀먹어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우리 학교 책에도 나오는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탐험가가 중앙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깊은 오지를 계속 가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흑인들이 사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뜻밖에도 영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영어를 들을 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흑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약간 얼굴이 흑인보다는 조금 허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내가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영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내 이름이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헨리 스탠리는 아 우리 모두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살아 돌아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그는 헨리 스탠리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미 그는 여러분 풍토병에 걸려서 아주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빨리 본국으로 후송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당신 빨리 우리나라로 돌아가시오. 당신 몸을 돌보시오. 당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곧 당신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요.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나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아프리카 지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 시절 내게 주던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나는 이 아프리카를 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내가 다시 내 조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유해도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 리빙스턴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그는 여러분 그렇게 일생을 바쳤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개죽음처럼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갔는데 도대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길도 없고 밀림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숲불 속에서 어디로 가야 길이 있고 어디로 가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풍토병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죽음을 당하고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후배가 리빙스턴이 사역하던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며칠을 머무는 동안 리빙스턴이 남겨놓은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물들을 뒤져보니까 여러분 리빙스턴은 자기가 일생도록 살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중앙아프리카 오지를 샅샅이 뒤지면서 아프리카의 지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마실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기록들을 그는 일생도록 살면서 아프리카에 오고 올 수많은 선교사들을 대비하면서 그는 전 아프리카의 지도를 만들고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한 수많은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유물들을 선교본부에 보내고는 여러분 아프리카로 찾아오는 모든 선교사들이 그의 길을 이어서 그가 만드는 지도를 찾아 그가 만든 종족을 찾아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이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오늘날 2억 7천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편안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길들을 걸어갈 때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복음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한 대륙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녁 밥 먹으러 어떤 교인 집에 떡집 하는 집에 갔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얼굴이 딱 떡장사하게 딱 알맞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얼굴이 딱 보니까 복실하게 생겼었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음식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음식을 나눠줄 때 기쁨이 넘칩니다.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떡집 장사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원 떡집입니다 여러분. 내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서 마치면서 떡을 먹으면서 우리 교회 떡이 와 이래 맛있는고 했더니 이 낙원 떡집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떡집을 하고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뭐 두산그룹에 이사를 했던 사람 서울상대 졸업하고 한국을 주름잡던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세탁소 하시는 분 꽉 찼습니다. 굳은 일들 많이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보니까 이상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의 겨우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탁소를 하는데 이놈의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나 일을 박박 갈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똑같은 세탁소를 하는데 일을 박박 갈면서 정말 죽지 못해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 근데 우리 교회 김효준 장로님과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 30년 전에 왔습니다. 세탁소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다.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카스터머들은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내가 미국에서 최고로 멋쟁이로 만들어주리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 아, 어서오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65이 넘었는데 제가 이분의 65 생신 잔치에 갔는데요.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 더 많은 기라 제가 거기서 특성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누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 세탁소에 오는 손님들이 친구가 됐어요. 도대체 미스터 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탁소에 오는 모든 미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있음을 내가 전하고야 말리라. 내가 이 세탁소를 선교의 현장으로 선교의 전초기지로 여러분 제가 미국 갔을 때 저는 사실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 갔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30가정이 우리 집에, 우리 제가 새로 얻어놓은 그 집에 모든 살림살이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서 라면이라도 처음에 살림살이 마련하기 전에 삶아 먹으려고 뭐 이렇게 냄비도 몇 개 가져가고 갔는데 딱 도착해서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소파, 텔레비전, 냉장고, 뭐 쫙 해가지고 김치, 이쑤시개, 쌀, 뭐 하여튼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살림살이가 비디오 뭐 전부 다 있는 이 우찌된 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가정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가 30가정이 맡았습니다. 거실 담당, 안방 담당, 화장실 담당 뭐 해가지고 쫙 다 맡아가지고는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여러분 가니까 그릇이 이 접시 세트가 색색깔이로 종류별로 쫙 다 돼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 주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모든 그릇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아 여러분 한국으로부터 굉장히 귀빈들이 오시는데 제가 귀빈입니다. 아 이분들의 새로운 살림을 장만하려고 여러분 자기 세탁소에 안내문을 썼어요. 혹시 그러니까 뭐 새 것도 좋고 또 쓰던 거라도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메모를 붙였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 한두 번 썼던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그릇들을 이분들이 얼마나 미국 사회에 영향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보면서 한 사람이 정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어떤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돈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세상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참으로 놀라웠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봉천동의 슈바이츠로 불리는 윤주홍 박사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 어릴 시절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가 되어버리라. 내가 의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면 나도 한번 이 땅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아가리라. 멋있는 삶을 살리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는 꿈꾸고 마침내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천동의 병원을 개업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술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는 점점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가운을 갈아입고 치료를 딱 시작했는데 병원을 시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 사이카 소리가 막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앞에 사이카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택시 하나가 머물렀습니다. 아 여러분 이 택시기사가 아이 하나를 들쳐 안고는 막 병원으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긴급 수술 준비가 됐습니다.
아, 여러분, 윤 박사님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다가, 여러분,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들어온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커튼을 제치고 딱 들어,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있는 아이는 다름 아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다가 택시에 치여서 아버지의 눈앞에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윤 박사님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온갖 수고와 자기 그동안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지만, 자기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동원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문을 닫고 독한 소주를 마시면서 여러분, 방구석에 처박혀서 여러분, 벽을 쳐다보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음방하면서 밤에도 낮에도 술에 취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잠이 들어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홍아,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왜? 네가 네 아들이고 그렇게 절망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울부짖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외면했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을 너무 잘 안단다. 근데 주홍아, 너 저 봉천동에 죽어가는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 너 기억하니? 너 하나 들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네 아들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 네 하나 들고 슬퍼하지 말고 이 봉천동에 죽어가는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을 네 아들 삼아라. 깜짝 놀라서 윤 박사가 깼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샤워를 하고 이튿날 아침 가운을 입고 봉천동 자기 병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조그마한 전단을 만들어서 온 봉천동 시가에 돌리, 여러분, 1968년의 일이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은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 박사의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봉천동은 서울의 달동네 중에 달동네였습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고 고통해야 되는 부모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전단을 뿌렸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아이들은 무료로 치료해줍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왔는데 이 윤 박사는 아이의 엉덩이에다 주사를 놓으면서 야 이놈아 이거 공짜 아이데이 커서 네가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갚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찾아오면서 그는 마침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봉천동의 슈바이처로 수많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는 비전을 심어주는 미래를 심어주는 그는 하나의를 잃었지만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안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의를 잃고 비탄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내 인생을 내가 의술을 배운 것은 돈을 위한도 아니요 명예를 위한도 아니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이 봉천동에 소망이 없는 이 봉천동에 죽어가는 이 수많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오늘도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미래를 창출했던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 그렇게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섰던 아름다운 한 신앙의 선배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찬양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찬양들 가운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혹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대들 아시는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마침내 여러분 그 본향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발하자마자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아, 가로막힌 홍해를 아, 여러분, 뜻밖의 나오자 그 홍해를 가로막혔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막 난리가 나죠. 갑자기 뭐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마침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의 군사들이 들어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랍고 찬란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소고치고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여러분 이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뭐 죽이지 뭐 성경 구석구석에 이때의 감격, 이때의 흥분, 막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찬양으로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는 40년 광야길에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여러분 꿈에도 소망하던 인생을 걸었던 그 땅 가나안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인생을 걸었던 가나안이 눈앞에 다가오고 모세는 흥분해서 그 땅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정신을 못 차리고 흥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기분이 어떻노? 하나님 끝내주는데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런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아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지요. 뭐 아유 그 기분 흥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따라 분위기가 좀 말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모세야,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아이 별 말씀 다 하십니다. 하나님 와이라십니까 오늘따라. 근데 모세야, 네 그동안 너무도 수고도 많고 이래서 내가 너는 고생을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요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 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너 요만큼 하고 이제 올라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가나안이 바로 저기인데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모세 기분이 어떨까요? 천국 가니까 기분 좋을까요? 아 여러분, 내 같으면 어쩝니까? 아 하나님, 이러지 마이소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계획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까지였습니다. 모세의 꿈은 모세의 희망은 저 가나안까지였어요. 여러분 강만 건너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 여기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데 내만큼 고생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카이소 하나님. 아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려고 내가 안 가려는 사람을 등띠미네가 그래 불이 잡사십니까 하나님? 나도 저 들어가서 포도로 단순히 나무 보고 오라 하면 내 두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캉마. 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아 여러분, 모세는 여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120년을 하루같이 여기 일만을, 이 가나안 땅만을 꿈꾸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빽빠지게 고생하고 인생을 다 걸었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맡긴다 하십니다. 올라오라 하십니다. 내 같으면 하나님하고 한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간다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네가 이 백성을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거라. 이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까? 모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첫마디에 그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럼 가지 마라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게 좋을 기다마. 좋은 말할 때 가라. 그런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막 되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 가라는데 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카이 막 지기 빌라마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할 수 없이 간 사람입니다. 안 갈락했어요. 못 가겠다 그래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밀어 보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강제로 보내놓고 내 꿈은 내 계획은 내 설계는 저기까지였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모세야 근데 아 여러분 이상하지요. 아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제가 성경 보니까요. 내가 같은 막대 들고 난리가 나긴데 하나님 그렇긴데 이 모세는 두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는데 뭐라 하는 거 하니까 모세야 근데 네가 죽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구만. 그게 뭐냐면 네 백성들이 말이야. 너 백성들 그 고질병이 안 했나. 좀 저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이제 너희들 살만하면 너가 또 하나님 모른다 할 끼거든. 네가 네 백성들에게 네가 죽기 전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 땅에 적과 꾸리는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 축복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먹고 살만하여 행복하고 넉넉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모른다 하면 큰일 난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경고를 남겨라. 하나님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모세에게 주는 마지막 사명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저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내 뭐합니다? 내가 죽는 마당에까지 뭐 일하다 가야 됩니까? 나도 아, 하나님 맨날 듣기 싫은 소리는 내보고만 맨날 시킵니까? 여호수아 보고 하라 가이소. 아, 하나님 나도 좀 쉬었다 가입시다. 내가 죽는 마당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를 요래 죽을 때까지 부리 잡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계획은 내 뜻은 내 설계는 가나안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여기까지 와서 크고 아름다운 열매 저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은 시원찮아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맡기시겠다고 그러십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그래도 반여동 살아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미국 땅에 가보니까요. 미국 이 교회와 이민사의 문제가 뭐냐? 뭐하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신에 지잘났는 기라. 이 자존심 하나가 하늘을 찌를 듯해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 이거 건드리면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가 막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는데 아 여러분 세계 평화와 뭐 통일을 위해서 갈라지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꿈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계획들 앞에 내 꿈이 무너지는데 그는 묵묵히 sure 영어로 딱 한마디 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요.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놀라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이렇게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획은 다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모세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장로님들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이 막 하는데 좀 이제 있다가 막 좀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고 이러면 어느샌가 밑에서 막 치고 올라와갖고 이제 젊은 것들이 잘났다고 제가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자리를 내줘야 돼. 그때,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제가 15년 사이동 교회를 섬겼는데, 가끔,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때는 교회가, 사람들이 내를 몰라줄 때가 있더라고. 좀 섭섭할 때도 있더라고. 확, 진짜, 나도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내가 여기 30대 초반에 와가지고, 내 인생을 다 바친, 청춘을 다 바친다며, 청춘을 돌려다오. 막, 이러니까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기라.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아, 여러분들 이 모세는 자존심도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모든 것 다 무참히 깨어지는데 죽음을 앞뒀는데 그는 두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 계획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렇게 하고 이 사명을 받아 마지막으로 그는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 한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불렀던 노래가 오늘 31장 뒤에 나오는 신명기 32장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였더라.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하고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렬한 눈 작지만 반짝이는 이 눈을 맞추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다 쪼매는 사람이 용을 쏟았지만 그 반짝이는 눈을 내보고 성질 다 내 눈을 보면 성질이 못했다 이러는데 이 강렬한 눈빛을 아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아 여러분 마지막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는 마지막 사명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불렀던 노래를 들어보면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가 유언으로 남긴 노래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많지만 그 내용들을 종합하면 3절로 된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런 마지막 유언을 한 편의 노래에 담아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절이 무엇입니까? 1절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말하고 싶은 것. 내 120년 인생을 다 모아서 너희들에게 남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1절.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에 역사를 해주시고 내 지팡이가 내밀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셨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셨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모세는 여러분 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에서 그런 지난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사 여러분 애굽의 바로 애굽 나라의 대권을 거머쥐게 될지 모르는 대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잔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심어준 민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가 세상에 나왔더니 뜻밖의 자기 백성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군사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바로가 알면 자기를 죽일까 하여 모세는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일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마 어쩌면 도망갔다가 이 문제가 잘 정리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그리고 그로부터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쳐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이제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80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모세는 잊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 모세 자신도 이제 자신에게 기대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렇게 양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날도 양을 치는 사람으로 그런 호렙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이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 누구에게도 기대함을 받지 못하는 그 이름, 나도 나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 이름,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이름을 80노인으로 양을 치던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한 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뜻밖에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음성을,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꿈에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추억 속의 인물이 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은 80노인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을,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역사의 길을 가도록, 그에게 80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주님은 내게 꿈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비전을,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앞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놀라우게 나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주시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 인생의 놀라운 사명을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후손들아 기억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모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딱 아는 사람들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찾아오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너와 나는 이스라엘은 누구였던가?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말하고 있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나는 망할 백성이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번에 이 말씀 전하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너무해. 나도 진짜 신앙이 없고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로 너무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넜지요. 홍해 건넌 거 아나? 알고 있나?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 너희 둘이 오늘 너희 그 자리에 앉아서 고맙다. 나는 어제 핍박을 많이 받아가 절로 갈 설랑가 했더만은
그래, 사나이가 한번 일편단심 민들레야. 한번 앉아서 끝까지 가야지.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자기들 눈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 눈을 똑바로 봐라니까. 와, 얼굴은 빨개지노. 사나이 대장부들이. 인물은 그래 잘생겨. 봐라, 내 눈을 한번 봐봐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아,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 눈앞에서 그 군사들이 오다가 세상에 그 홍해에서 수장을 팍 당하는 기라. 으아! 이때 기분이 어떨고? 좋겠지? 흥분되겠지? 이 감격과 이 흥분이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가야 될까? 평생 가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 너가 빨리 안 하니까 뺏기잖아. 아줌마한테. 종각들이 아줌마한테 뺏기가 되겠나? 앞으로 빨리빨리 대답을 알겠나? 일단 오뎅은 국물을 남기고 겐또는 기적을 남긴다. 일단 둘 중에 하나한테 남기나 하면 되지. 뭐 그래? 아, 여러분, 자다가 생각해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있고 3일 후, 3년 아닙니다. 3달 아닙니다. 3일이 딱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물. 이 물맛이 와 이랬노. 이거 물 도대체 씹어서 못 먹겠구만. 이거 뭐 에비앙 이런 좀 약, 뭐 석수 이런 거 없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신앙이 없지만 3일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이 맛없는 물, 하나님 맛있는 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 내 생각에 그래 할상 싶은데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3일 후에, 3년 아니라니까요. 3일 후에 데모합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데모합니다. 왜? 고기. 맛있는 고기 좀 못 먹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40년을 성경을 보니까요. 40년을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데모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다 엎드리라. 여러분, 모세가 늦게 딱 내려다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쉐리마. 돌판, 십계명 돌판을 쉐리 던지 뺐습니다. 내라도 던지지. 여러분, 도대체 제 생각에 모세는 말하면, 너와 나는 누구였던가?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폐역하고 날마다 주님을 거역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백성이었다. 여러분, 끊임없는 계속되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반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열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다지기 삐리라. 그래갖고 뭐가 나타납니까? 너는 뭐 아는 게 없지.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아,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분이 대답하는 분들은 전부 다 여자분들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막 이러고 계시고. 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합니다. 막 죽어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기분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젊어지고도 무릎이 있어. 자, 저것도 문제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왕 정리할 거면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이왕 정리하는 김에 자, 저거 저 숨어있는 자도 저거 무릎이 있어. 여러분, 저 같으면 이번에 손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왜 방력이 없는가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양떼를 사랑하면, 진짜 애미기도,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전에 밑에 앉아 있으니까, 옆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막 시끄러운데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근데 내 우리 목사님이, 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이 끝입니다. 조금만 힘, 뭐,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생각이 저 사람 어쩌면 좀 있으면 예수 믿을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믿거나 이사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지금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야, 모세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번에 네 가만히 있거라. 내가 정리해줄구만. 이번에 확실히 손보자마. 또 보고 할 거 있겠나?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참말이가, 진심이가, 네 나중에 딴소리 안 할게지? 허참 별나네. 이번에 정리하려고 했더만은. 그리고는 여러분, 모세의 세 번째 노래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너와 나는 누구였던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높이 달린 높임을 기억하라.
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라. 성에 보니까 아비들에게 물어보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옛적이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새로운 꿈은 주님께서 마침내 이 모세의 소망을, 이 기도를 들으시고 높임을 달아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쳐다보면 어찌됩니까? 어찌되는, 이제 막물게 산다. 살지요. 아, 여러분,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어찌됩니까? 다 죽는다 그래서.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확신이 없습니까? 쳐다보면 살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또 이런 또, 이 뭐랍니까? 신념이 한 굳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번 안 보기로 하면 안 보는 사람이다. 안 쳐다봅니다. 어찌 됩니까? 죽지 뭐. 이런 집도 있습니다. 아들이 뱀에 물렸어. 그런데 쳐다보면 되겠는데 안 쳐다보는 게라. 야야해. 쉬가. 옆집 사람들하고 뒷집 사람들하고 다 그 노뱀 쳐다보고 나왔단다. 빨리 니 쳐다보라 카이. 아버지, 나는 안 볼 게라. 나는 한 번 안 본다면 안 보는 사람이야. 아버지 말리지 마이소. 그럼 어쩝니까 아버지가? 그래, 마, 니 어쩌겠나. 니 신념이 그렇다면 뭐 니 신념대로 살아야지. 그래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셸이 목을 비트는 겁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기라. 너희들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떨 때는 우리한테 막 이러하지. 그것이 뭘까? 목을 비트는 사랑이라.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볼 마음이 없었어. 나는 절대 안 보고 싶어. 노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무엇이 노뱀이 자꾸 황당한 그런 이야기 나는 싫어. 그런, 나는 약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런 거 안 보는 사람이야. 그러고 소신 있게 안 보고 나는 차라리 그러다 죽겠어. 그러고 안 봅니다. 근데 온몸이 아파서 으아 뒹굴다가 실수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볼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보기도 싫었어. 생각만 해도 찝찝해. 그런데 나는 전혀 보려고 안 했는데 돌다가 어쩌다 실수로 쳐다봤어.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실수로 봤는데, 여기 오늘 오신 분 가운데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오신 남편 어르신들 계십니까? 나는 정말 오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어쩌다 실수로 오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나와서 뭐 끄떡끄떡 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 그들은 분 계실 겁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발을 잘못 들이갖고 이렇게 끌리다 오고 다니고 있긴 있는데 내 솔직히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다니시기 바랍니다. 일단 버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가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높이 달린 노뱀이 어느 날 우리 눈에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일단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아니라도 여러분, 이게 높이 달린 노뱀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쉬운 기라. 아, 여러분 믿으라. 그나마 산다. 예수님을 붙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와 나는 누구였던가? 우리는 날마다 대적하고 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죽음 앞에 높이 달린 노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예표하는 이 노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라. 노뱀을 바라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옛날 일을 기억.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이 일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고 그렇게 무덤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천국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민족이 나라를 잃고 300년이 지나면 그 민족의 문화와 정신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또 하나님의 난리를 치다가 또 7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시온을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온 세계로 흩어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품속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모세 할아버지가 남겨준 이 증거의 노래들, 이 광야의 찬송들을 가슴에 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에게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였더라.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너와 나는 누구였던가?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세상을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던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폐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느니라. 그러나 아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면 너희들을 세상 끝까지 흩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내 이름을 두기로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을 시온을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 그들은 다시 한번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땅으로 마침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며 그 길들을 걸어갈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쏘고오는 민족들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근원이 되어 민족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이런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 자식들에게 남길 증거가 있는 사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 자식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아들아 내게 하나님은 누구셨던가? 내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들, 주님 내가 힘들어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내 인생에 홍해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몸 구석구석에 위대한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증거들, 기적의 체험들, 기적의 흔적들을 가슴에 안고 아들에게 남길 노래가 있는 부모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너와 나는 누구였던가? 그러나 내 인생의 소망은, 아버지의 소망은 인생길 오고 오는 모든 위기 속에 오로지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오로지 한 가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높이 달린 높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어르신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남기실 수 있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 속에 죽어가는 사람. 아니면 시가 아버지가 반여종에 이사 온 지 어느 40년이 지났구만. 아버지가 살아보니 머니 해도 세상에서 머니가 최고더래. 어르신들, 머니는 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남길 증거가 있는 삶,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랍고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 못합니다. 한두 번 더 말씀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싶고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아 근데 꿈하고는 정반대의 현실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13년을 하루같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13년 후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민족을 구원하는, 가문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로 가장 존경받는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살 때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존 록펠러는 고아로 남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남겨놓고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존, 엄마가 너를 남겨놓고 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구나. 어린 너를 남겨놓고 아무것도 남겨놓고 죽는 이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만 엄마가 내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명심하도록 하여라. 이 일을 잘 지켜 행하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훌륭하고 성공적인 세상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야. 첫째로, 잘 들으라. 셋째 줄에, 이게 중요하다. 첫째로, 네가 어디에 있든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둘째로, 네가 돈을 얼마를 벌든지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하여라. 셋째로, 교회 가거든 요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여라.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남기면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1조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축복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네 인생의 축복을 몰고 오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이 부모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인내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 43살이 되었을 때 43살이 되었을 때 미국의 경제 전문지 가운데 포브스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세계 제1의 기업가가 누구인가, 어떤 회사가 제일 큰 회사인가를 1등부터 100등까지 리스트를 쫙 뽑았는데 1등에 존 록펠러의 회사가 기업이 세계 1등의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이 포브스지에서는 세계에서 1등으로 가는 부자가 누구인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등에 누구였을까? 존 록펠러, 발음이 좋습니다. 존 록펠러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 병을 치료하던 선생님이 아, 이거 내 능력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큰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진찰하는데 좀처럼 이 사람의 병명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한참의 세월 동안 치료를 하다가 그 병을 진찰을 하다가 어느 날 의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병을 오랫동안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선생님의 병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 앞으로 가장 오래 사시면 앞으로 1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그런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세계가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파티들이 언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그는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주하게 돈을 얼마나 열심히 벌었는지 그는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오랜만에 방에 혼자서 조용히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여러분 생명인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순간 그는 지난날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는 눈을 들어 오랜만에 하나님을 향해서 혼자서 그렇게 조용히 주님과 속삭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나고 35년이 지나고 45년이 지났는데 제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머금고 제가 그래도 11조는 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정말 돈벌이 하느라고 제가 정신없이 살아오느라고 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일들에 너무나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동안은 제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돈 버는 일을 향해서 바쳤지만 이제 남은 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이 한 해는 주님, 제가 버는 일에 쓰지 않고 쓰는 일에, 드리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내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한 일은 여러분 뉴욕 제가 사는 곳에서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는 그 허드슨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면 여러분 뉴욕 시티 투어를 하면 거기를 가보는데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에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강변 교회라는 큰 대리석으로 지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는 가진 돈을 수많은 돈을 들여서 대리석으로 지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러분 10월달에 제가 거기에서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큰 발볼겐하고 있는 기가 막힌 예배당을 지어서 첫 번째로 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맨해튼 가운데 금사라이 같은 땅을 기증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유엔 본부가 앉아있는 그곳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고 뉴욕 자기가 사는 뉴욕주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급빈자들을 위해서 물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급빈자를 위한 그 공급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년 동안 그는 가진 것을 향해서 수많은 미국의 가난한 사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의 가진 모든 돈을 들여서 복음과 함께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무수듯이 썼습니다. 오만 많은 곳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의 가진 불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연말 정산을 해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얼마나 많이 벌든지 그렇게 무수듯이 돈을 썼는데도 쓴 돈보다 번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이래서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세계를 향해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학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로 미국 전역에 그의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존 락펠러는 9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그의 나이 53살 사형선고를 받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그의 기업의 직원들 가운데 그의 최근에 그의 자서전이 쫙 나왔습니다. 그의 직원들 가운데 존 락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9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1조 계산하는데 며칠이 걸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아들에게 용돈 줄 때 꼭 11조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11조가 무엇인가? 아, 여러분 저는 11조 하라 이 말을 막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가 무엇인가? 이것은 저는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해도 제 마음속에 11조는 열의 하나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1조는 하나님이 이 열 개가 전부 하나님인 것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제가 확인합니다. 저는 이것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했는지 아는 사람, 왜 우리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는지 아는 사람, 내 노래를 어디에 바치하는지 아는 사람,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드는 생각에 떡장사를 전해갖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저는 제가 오늘 저녁에 기분이 진짜 좋아. 반여동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떡을, 여러분 그 감자떡 죽이더라니까. 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집사님들 보니까 주는 거 좋아하고 아무것도 없이 반여동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딸내미 보니까 이쁘게 생겼고 근데 얘 착하더라. 여러분 이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할 말이 있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이 떡장사에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래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안 되는 게라. 이 떡장사를 통해서, 이 떡방앗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저는 한때는 파바로티 좀만 기다리라. 이 반여동 사람들이 또 파바로티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파바로티보다 지금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20대에 또 파바로티를 견유를, 그런 야심을 못 가지다 그거는 또 싸나이가 아닌기라. 그런데 40살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꿈속에서 몽롱하게 파바로티가 어쩌고 이런, 그건 또 큰일인기라.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20살에 미국에 메트로폴리탄을 꿈꾸면서 왔는데 지금 53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메트로폴리탄이 나를 오기를 기다리면서 몽상 속에 살아가는, 불행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뉴욕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도 메트로폴리탄이 나를 기다려. 근데 내가 노래 들어보니 노래보다 훨씬 노래 못하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절대로 메트로폴리탄에서 부를 일이 없겠는데 메트로폴리탄만 기다리고 있는 게라. 그거는 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파바로티보다 내가 노래를 더 잘하거나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파바로티보다 다니면서 음악회 더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훨씬 더 노래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작년 1년, 지난 1년 동안 있으면서 미국의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나는 가면 모이라 말할 필요도 없어. 자동으로 딱 모이다니까. 모아놓고 내가 노래 부르면 돼. 누가 뭐,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 놓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 세종문화회관, 여러분 예술의 전당, 문화회관 이런 데 다 많이 음악회를 해보면서, 거기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찾아가서 만나서 노래 불러주지 않으면 일생토록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비웃으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제일 도움이 안 되신다니까요. 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계획을 따라, 여러분 내 야심, 내 꿈, 내 희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정말 신나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포스터에 보니까 저를 소개해놨는데, 고신대 교수, 그리고 밑에 코스타 강사. 여러분 이 코스타라는 건 세계 복음주의 유학생 수양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부터 20년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동원 목사님, 홍정기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좀 바로 세우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어른들은 안 되겠는기라. 왜? 어른들은요 이래 은혜 팍 받고 나면 어쩝니까? 왔다 오늘 은혜 억수로 받았지, 참 좋았지, 그러고 집에 가면 끝이야. 근데 이 아들은 어쩝니까?
은혜 한번 받았다 이러면 어쩝니까? 그냥 쉘이 돌아비는 길을 하나님 나도 그래 살아 비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지금 가슴속에 뭔가 지금 저래 대답도 못하고 비리비리 하지만 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하나님 내가 안민장로 저래 위에서 설치는 건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10년 후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제 자리에 올라 그때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이 아이들하고 차고 그날은 자리를 바꾸고 우리 반여동에 이 산골짜기 동네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 10년 전 그날 키도 내보다 작고 이모도 내보다 못생기고 눈도 내보다 쪼매난 그 장로님이 올라와서 잘난 체하는데 내 인생에 살려오신 그 주님을 나도 자랑할 그 날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 자리를 받고 이제는 제가 그때는 머리가 좀 더 거여져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 제자들이 이 자리에 올라서 이제는 내가 안민 교수님을 대신할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 민족을 바꾸려면 하나님 아무래도 이 민족을 미래를 책임질 유학생들을 셰리 뒤집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코스타라는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에 아이들은 돈 조금만 내고 거의 공짜로 오라 하고 모든 강사들은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스타에 참여하면요 제가 뭐 남미도 가고 하는데 차비를 1원도 주지 않습니다. 사례비도 1원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스타 강사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스타의 특징은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선배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으니 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으로 투자하자. 그래서 큰 교회 뭐 김동호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들고 옵니다. 왜?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한 7년 전부터 이 코스타에 조인해서 그곳에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기적들. 이 젊은이들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2월 달에 유럽 전체 유학생들이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모여서 유럽 코스타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었습니다. 아 그리고 6월 달에는 토론토 코스타에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만 밤집회를 항상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밤집회를 맡아서 저녁집회 주광사로 가서 이번 코스타 한 주간을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스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여러분 코스타는 가면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박사과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러분 박사학위 받기 억수로 어렵거든요. 그 고비를 넘으면서 휴가를 포기하고 한 주간 있는 그 휴가를 이 코스타에 옵니다. 온 가족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몸부림치는데요. 제가 오늘 그렇게 살게 된 가운데 7년이 지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큰 은혜다. 내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도전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 토론토 코스타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또 왔던 한 교수님이 제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강의를 왔던 정진호 교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옛날에 고려신학교 때 말입니다. 여기 영어 선생님을 하던 김진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옛날부터 중국에 대한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이 중국을 변화시킬까? 장차 이 세계를 인도에 나갈 거대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웠습니다. 한국 교회들의 서울의 서망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세우고 거기에 여러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은 그 대학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여러분 중국에서 최고 가는 학교 중에 하나로 거기에 나오면 앞날이 보장되는 그런 학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세웠는데 문제는 교수님들이었습니다. 교수를 뽑아야 되는데 이 김진경 총장님이 코스타 유학생 집회가 모이는 곳곳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학위를 받고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10억이 넘는 저 중국 땅을 변화시킬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웠는데 여러분 학위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의 그 젊음과 여러분들의 그 학식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과 함께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도 컴퓨터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장차 이 거대한 나라 중국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 가면서 사람들을 여러분 중국이 사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인생을 한 번 받은 젊음을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바칠 것입니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진노라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얼마 앞두고 있다가 가다가 막 거기서 은혜를 받아 빚는기라. 그래갖고는 집에 가고 부인한테 부인은 우리 고신대학에서 오르간 강사를 하시던 선생님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여보 우리 연병 갈까? 그랬더니 부인이 도끼 눈을 딱 뜨면서 당신 연병 가면 올겐도 없고 풍금도 하나 없는데 당신 한 번만 더 연병 이야기하면
이혼이다. 당신 그러고 한국에서 지금 받아다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한국의 부모들이 전부 다, 그건 아버지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만약에 중국 간다면 우리 집 부모님들이 기절하고 나가 넘어질 텐데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밤에도 낮에도 아 여러분 이 변변의 생각이 도무지 뭐 이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여러분 한국의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포항공대 교수로 왔습니다. 포항공대 교수로 왔는데 연변 생각이 머리를 안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끊임없이 싸우다가 마침내 어느 날 아내가 교회 가서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딱 집에 오더니 당신 그러면 2년만 딱 갔다 온나 이래 됐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은혜 받고 와서 2년 갔다 오라고 해놓고는 또 구름만 좀 끼도 또 갑자기 막 안 가면 안 되겠나 또 일어나오고 헷갈리게 막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든지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데 교수로 좀 갈까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이 아버지가요 사실은 속으로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는고 하니까 저기 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또 저 목사 된다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억수로 하고 있다가 막 중국에 교수로 간다 이러니까 막 국기도 선양하고 막 괜찮겠다 싶어서 이건 목사님 되는 것보다는 훨씬 안 낫겠나 싶어서 아버지는 뭔지도 모르고 막 허락을 해빚는 기라. 그리고 그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8평짜리 18평인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했는데 아이가 백날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수도물을 딱 틀었는데 녹물이 팍 쏟아지는데 아무리 걸러도 하얀 물이 안 되는 기라. 그래갖고 막 걸러가지고 아이에게 우유를 타서 딱 먹였더니 아이가 그날로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탈수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2년 동안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를 악물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휴식하기 위해서 토론토 코스타에 이 부부들이 왔었습니다. 김진경 총장 같이 와서 우리 저도 같이 가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고 코스타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코스타네 아워라는 그 강의를 하는데 코스타 출신으로서 은혜 받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강의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2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제자들이 우리를 마지막 환송하면서 선상님 또 오시라요 꼭 오시라요 그러는데 나는 그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갈 자신이 없습니다. 힘들어 내 아내가 도무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그것을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연변 땅 쳐다보고는 오줌도 안 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연변 땅에 우리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총장님은 또 와갖고 뭐 또 캐나다에 있는 젊은이들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뭐 짜고 그리고 집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 자기 시간도 아닌데 이분이, 정 교수님이 제가 잠시 제 마음에 전할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밤 제 아내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우리 강사들이 막 이 부부를 직사대접 막 억수로 잘, 왜? 또 가라고. 우리는 못 가니까 니라도 한 번 간 사람이 또 가야지. 하여튼 말이야 잘해줬어. 고생도 그동안 했고.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들이요 그 아침에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인연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밤새도록 우리를 다시 부르는 그 학생들의 그 손을, 그 눈물을 흘리던 그 눈동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다시 연변 땅에 가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기를 떠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지금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과학이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 여러분 빛이 어디서 나타난 줄 아십니까? 빛이 원자 주위를 전자가 막 돌다가 속도가 딱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만큼 속도 그러니까 높은 속도에서 낮은 속도로 떨어질 때 높은 곳에서 낮은 속도로 딱 떨어질 때 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밝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분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낮아지는 그 낮아짐 속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때 그래서 이분들이 과학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뭐죠? 진화론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엉터리인 줄 다 아는기라. 그리고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창조론은 못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화론을 딱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진화론이 엉터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그럼 뭐가 진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연구실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진화론 말고 정말로 진짜로 이 어찌된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선생님들이 이 성적표에 체크해놓은 대로 딱딱딱딱 찾아온대요. 아, 자는 눈빛이 벌써 이상하다. 그러면 딱 찾아와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그 아이들 데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회를 하고. 아,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주님 앞에 몇몇 사람 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인생의 넘기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학교 교과를 부르면서 울곤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일을 결단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학교 교과를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그날 참석한 유학생들과 함께 전부 다 손을 붙들고 우리가 그날 다 울면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과를 불렀습니다. 교과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날 600명의 사람들이 해바라기가 부른 이 유행가를 부르면서 이 노래는 진짜 아멘하고 싶은 노래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그들은 여러분 포항공대 가장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런 중국 땅에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올해 6월 달에 토론토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느덧 옛날처럼 그렇게 여린 사람들이라고 전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학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 지금은 충북을 움직이는 학교가 되고 지금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운 거 아십니까? 김정일이 땅도 주고 다 주고 교수 뽑고 학생 뽑고 나머지 모든 건 너가 다 책임지라. 그런데 그게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여러분 그게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교사 훈련받고 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교수님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먼저 평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평양에 가서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원숭이가 어찌되고 이런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신이 버뜩 안 되나?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꿈을 따라 자기의 행복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받은 인생, 한 번 받은 젊음, 한 번 받은 청춘, 한 번 받은 생명,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한 사람이 죽기로 결단하면, 한 사람이 내 인생을 내놓으면 장산이 변할 것입니다. 반여동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반려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죽어버리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번 우리 인생을 드리고 이 땅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돈도 많이 없으면서 돈을 따라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고생해도 돈도 몇 번 벌지도 못하면서 그 돈을 따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사람 여러분, 저는 미국 갈 때 참 이상하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있어. 하나님, 나 이번에 미국 가서는 그냥 내 이 잔머리 굴리면서 좀 안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보고, 하나님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하나님 먹이신 대로 먹이고, 내 그래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돈도 많이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미국 갔는데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기라. 딱 도착하니까, 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 때 내 좀 돈 좀 더 가져가려 하다가 건축원금 좀 하고 가야 돼서 할 수 없이 돈 좀 줄이가 갖고 갔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사실상 헌금 안 하고 가려고 그랬어. 왜? 헌금 작정을 내가 가고 나서 하는 기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랬는데 내가 이게 찝찝해서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작정하고 돈 좀 내고 와서 돈도 많이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섬세하게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넉넉하고 과분하게 채우시는데, 내가 꿈에도 이상하지 못했던 1년이 지나고 또 한 해를 있으면서 제가 1년 동안 봉급을 안 받도록 제가 한 해를 휴직을 했습니다. 제가 1년 더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가보니까요, 제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1년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몸담고 연구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가, 여러분, 이 학교를 졸업한 미국 학생들은 100% 미국 교회의 풀타임 뮤직 미니스터로 취직이 됐습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우리 꼬신대 교회음악 아이들 키워서 내가 어떻게 내보내면 될까? 내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꼬신대 교회음악에 오너라. 그러면 네 인생을 걸만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놀라고도 그 학교에 오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집회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교회가, 제가 1년 동안 봉급을 안 받는다 이러니까 그랬는데, 미국 교회가, 미국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1년 동안 막 억수로 부흥했는 게라. 아,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거기에 뮤직 미니스터가 되어서,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 찬양을 예배 인도도 하고, 찬양대도 제가 하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집회하는 것도 제가 하고, 전도 집회도 제가 하고, 모든 것을 기획하고, 모든 행사도 제가 하고, 이걸 다 맡기면서 1년 동안 저한테 내가 돈 얼마 받았는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또 배가 아플까 싶어서. 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더 봉급 못 받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게 이론으로 배우게 하시고 미국 교회를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실제로 내가 와서 뮤직 미니스트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사역의 현장을 2년 동안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는데 딱 시작하면 제가 올라갑니다.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과 같이 올라가서 다른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예배 시작을 딱 선포하고 나면 성도들과 함께 25분 동안 제가 인도를 하면서 찬양을 쫙 합니다. 25분 찬양이 끝나면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연결되고 제가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찬양대 지휘자가 됩니다. 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배와 집회를 인도해 나가는데 하나님 제게 2년 동안 가서 이런 사람 양육하라. 저는 여러분, 제가 이번 전국 장로회 집회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여러분, 이 도대체 이 교회가 찬양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매달 집회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을 그렇게 키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들, 전국 장로님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소변한 교회들 전도 집회 이런 거 할 수 없다.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음악회 다 시작하면 여러분, 저는 이 사랑으로 이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이것을 씁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왔는데 아는 노래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이동계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그때 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약간 덜렁덜렁하게 약간 이 날라리처럼 이렇게 하는 약간 이 뭐 하여튼 연극 영화과 이런 거 하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불을 딱 끕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 쫙 모이는데 딱 왜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는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게라. 교회 가면 깝깝하다, 두 시간 동안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라.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가. 불을 세리 끄빕니다. 뭐 이러는 곳인데 조명이 하나 딱 비치면서 저기서 날라리 창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나오거든. 그게 쫙 나오는 게라. 저쪽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딱 성악가 하나가 튀어나오는 기라. 그런데 갑자기 양속의 사람이 왔는데 가운데로부터 작은 거인 안민 장로가 아 영원히 변치 쫙 나와서 앞에 서가지고 크, 노래를 하면요, 사람들이 왔다요, 멋지네,
그래놓고 셸이 뒤집어 비는 기라. 아, 여러분, 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걸음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먹을 것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천당을 준비하시고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지금 그냥 그런 것만 아니라고, 저는 이런 사람들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저는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이 그냥 여러분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냥, 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손가락 하나까지 전부 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다니면서 감정하고 이러면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이 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는 목사님들이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저는 다니면, 제가 서울에 강남일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수요일 밤에 찬양대 헌신예배를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안민 교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는 길아,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어, 저분이 왜 나를 못 잊는고? 내가 어디 가다가 뭐 잘못 생기는가?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는 자기는 목사님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설교할 때마다 별 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밀려서 신학대학원에 또 입학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다 전도사님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갖고 신학대학원 졸업식장까지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목사님은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좋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길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직업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목사님하고 거지하고 공통점 아십니까? 1. 주는 대로 먹는다. 2. 손에 뭔가를 항상 들고 다닌다. 깡통하고 성경책입니다. 3.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4. 직업을 바꾸기가 어렵다. 강도 전도사님이 내가 졸업식장까지 왔는데, 교인들은 졸업식장에 꽉 있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인생에 여러분 빨간 후드를 입고 강도사가 되는 그 자리까지, 이제는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는 그 자리까지 왔는데, 자기는 목사님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는 이게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신학대학원 졸업식에 제가 신대원에서 제가 특성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찬양을 저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할 때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거 갖고, 그 노래 갖고 결혼식, 장례식, 칠순, 오만대 다니면서 부른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한 6개월 동안 정말 은혜 받아서 찬양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찬양이냐. 주의 말씀 전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복된 말 전함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Sure 하고 갔습니다. 아, 여러분, 가서 마침내 졸업식장에 찬양하는 시간인데, 제가 나가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하는데, 이 노래가 그 박 목사님의 가슴을 확 찔러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리.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 앞에 마음껏 목회를 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돼서 목회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아십니까? 저는 세상에, 저는요, 7년 동안 신학 박사들이 7년을 마르고 닳도록 셸이 가르쳐도 그 가슴 속에 그런 은혜를 못 받았는데, 돌팔이 안민 장로가 찬송하나 딱 했는데 셸이 그 마음이 뒤집어졌네. 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원찮아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집사님 한 몇 분이 확 뒤집어지면 반여동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특공대 몇 사람이 한번 사직동에 전도 25시 전도대가 한번 떴다 이러면 온 집안들이 들썩들썩 불안해가지고 막 문장구가 난리 났다 하더라고. 저것들한테 걸리면,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장군다고 되는가? 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안민 장로는 뭐 기적도 일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런 기적 같은 거 한번 보면 내도 막 예수님 팍 믿을비지.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가? 왜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거 없는가? 여러분, 한번 생명을 그리고 주님의 끈을 잡아야 되는 게라. 어떤 사람이 등산을 했습니다. 산을 막 오르는데 산꼭대기를 오르다가 낭떨어지에 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막 떨어져서 떨어지다가 으아 하다가 나무뿌리 하나 잡았습니다. 사람 살려 아무리 외쳐도 새벽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게라. 이제 팔에 힘이 점점 빠져가고 이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 인생이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순간 그는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요러다 죽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불쌍한 나를 이렇게, 이 젊은 나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살고 싶나? 하나님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팔에 힘 빠집니다. 빨리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래, 살려주지. 자, 그래, 내가 너 받을 테니까 그 손 놓거라. 내가 밑에서 받을게.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그러지 말고 위에서 좀 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걱정 말고 놓거라. 내가 받아주마. 아, 그러다가 또 실수하시면 어쩌라고 그러시면 위에서 좀 땡겨주시지요. 그게 확실한데. 그러다가 그는 위를 향해서 다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끈들이 있는데 그 모든 끈들을 놓고 주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 내 일에 하다 내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다 죽을 빌랍니다. 사랑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끈을 놓고 정말 주님을 한번 붙들고 주님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주님 내 인생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 주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시는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 제가 참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 제가 설교 들으면서 가슴이 지르지도 했어요.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헌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하고 뭐 짜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그래 1년에 한 번쯤은 또 헌금 이야기 해야 안 되겠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헌금 이야기를 11조 하라고 막 난리가 났는기라 요새 교회 재정이 어렵나 와 이래 돈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세 번째 갔는데 또 막 돈 이야기를 막 하는기라 요새 우리 목사님이 돈 떡이 올랐나 진짜 너무하네 교인들이 열받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실 막 너무 자주 하면 좀 열 안 받습니까요? 그랬는데 여러분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집사님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 이 목사님이 또 그 앞에서 여러분 11조를 뭐 짜고 딱 이랬는데 여집사님 가운데 누가 손을 한번 딱 들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요. 남자들은 큰소리 치사도 집에 가서 고함 지르는데 겁나기는 여자들이 겁나더라고. 아, 이 집사님이 손 딱 들었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지난 3주 동안 목사님 연속해서 헌금 설교하신 거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집사님 제가 뭐 그 정도 기억 못하겠습니까? 목사님 저희들 마음이 억수로 무너지고 찢어지는 거 아십니까? 아 그랬습니까? 집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 형편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 신문기자로 있다가 기사 때문에 잘못돼서 중앙정부부에서 제 남편을 목을 잘랐습니다. 우리 남편 이미 회사를 직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중앙정부부에서는 제 남편 직장만 뗀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세 아이는 다 커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공부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 집 앞에다 김밥집을 냈습니다. 김밥을 팔면서 김밥 꼬투리 하나 우리 입에 넣으면 이 아이들의 공부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김밥 꼬투리 하나 우리 입에 넣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11조 하면 아이들 공부하는 거 벌써 포기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11조 안 하면 우리 하나님 기분 나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이십니까? 나 같은 사람 11조 안 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갈부실까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목사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헌금 11조 이야기할 때 내 가슴이 무너진 거 아십니까? 막 흥분해서 대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가 찼습니다. 목사님들 막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도 11조 해야 된다 했을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된다 했을까요? 예, 목사님들은 독종이니까 11조 해야 된다 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집사님 같은 분 11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들어봐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집사님 같은 분 이해를 못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집사님 같은 분 11조 안 하셔도 오히려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도 들어보니까 집사님 입장 이해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이해하시는 분이시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그런데 집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이해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나는 나 같으면 만약에 내가 집사님 입장이라면 나는
11조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부유할 때 우리 하나님의 11조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 드리면 우리가 굶어야 하는데 이것 드리면 내가 내 자식들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데 내가 이것 드리면 내가 내 인생의 앞날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굶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포기하면 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집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성경부가 끝났습니다. 그 집사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집에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얘들아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해서 오늘 낮에 목사님 11조 이야기 하시는데 내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막대에 들었단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구나. 큰아들이 어머니 저 당분간 학교 쉬겠어요. 그리고 저도 나가서 일하겠어요. 둘째도 엄마 나도 엄마랑 같이 김밥 말면 안 될까? 조금 이따 공부하지 뭐.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엄마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지. 아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 식구들이 그렇게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하루가 지나면 그들의 매상 가운데 조금씩 11조를 계산해서 떼기 시작했습니다. 놔두면 여러분 이 돈을 쓸 때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들은 악전고투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권은 영원할 것 같고 언제나 어려움은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마침내 정권이 바뀌고 놀랍게도 여러분 해직당했던 기자들이 자기 신문사로 복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신문사로 마침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 36년이 지날 동안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본 밑에서 영원히 우리나라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1945년 8월 18일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사상범들을 다 잡아 죽이기로 결정해 놓았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마침내 그 3일 전 1945년 8월 15일 모든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을 여러분 투옥된 모든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된 그날에서 3일 감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그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그 길들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들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막 끝도 없이 하는구나. 언제까지 할 낀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비버리시라고 미국 빌리 그레함 전도대의 세계적인 성악가로 온 세계를 다녔던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는 어릴 때 대학을 다니다가 집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대학을 그만두고 중퇴하고 여러분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NBC 방송국에 나가서 파트타임으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했는데 아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이 조지 비브리시라는 사람의 이 노래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으로부터 그에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당신 우리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오늘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내일 와서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엄마 이제 우리 가정에 살 길이 우리 가정에 희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 조지 네가 방송국에 취직을 하면 네가 아마 부자도 될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일생토록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기뻐하시는 우리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자꾸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기 각자 방으로 헤어지면서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아들의 손에다가 쥐어주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거라. 그리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는 밤새도록 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들은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가 주신 그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는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할까 몸부림치다가 아침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방송국으로 가지 않고 다시 보험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서 와서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그는 오늘 새로운 노래를 하나 부르기로 작정을 하고 어머니가 주신 시에다가 가사를 곡을 붙여서 또 한 편의 노래를 만들어서 아침 일찍 교회 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이따 따라 들어와서 뒤에 앉았는데 아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다가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아들이 만든 그 노래를 온 교회들이 함께 부르면서 어머니의 눈에, 아들의 눈에 그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침내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분 수천에 가는 수많은 전도 집회를 하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기 전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가 마침내 한국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서울에 같이 왔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찬송이 온 기독교인들이 함께 부르는 그런 찬송으로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노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선후배들 가운데 이 조지 비브리시의 노래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 나도 저런 조지 비브리시와 같은 그런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남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속에 따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낸 2002년도를 살아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반여종 땅에 그렇게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저는 이 집회를 주님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장산교회에 아름다운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살아왔던 그 길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새로운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청춘을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후 아니 5년이 지난 후 이런 맨날 우리는 봉사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이야기할 때 100년 전 사람 200년 전 사람 뭐 미국 이야기 뭐 다른 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사직동 교회 그거 말고 이제는 우리 교회 김집사 전도 떡 낙원 떡집 뭐 봉사 헌신 쫙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아무개 그 장로님을 보라 아무개 그 집사님을 보라 아무개 그 사람을 보라 그 권사님을 보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가 오늘 부산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한번 그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지금 사는 집이 참 좋습니다. 미국에 사는 1년 만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미국 산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안 들어오기로 소문이 나가 저는 단 한 번도 안 들어오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미국에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역시 한국이 좋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미국의 인연이 참으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저희들을 새벽부터 깨웁니다. 방 두 칸짜리 조그만 방이지만 나그네 인생길이 어떤 것인가를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요래 좁은 집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요래 오붓하게 붙어 사니까 훨씬 더 진하고 좋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도 부산감은 내 집 있다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보면 그러면 이 나그네 인생길이 지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살면서 나그네 인생길이 무엇인가, 가난함이 주는 행복함이 무엇인가, 적당히 궁핍함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가, 외국을 따라 살아가면서 살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즐기는 엔조이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으로 새로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 가을 유난히 여러분 기러기 아십니까? 기러기들이 막 우리 집 앞 이 앞에서 막 우와 하는데 마침마다 안민장 너 일나라 지금 해가 뜨는데 난리다 난린기라. 우리 동네 막 기러기들이 얼마나 많이 근데 여러분 이 기러기가요. 이 기러기들은 원래 한 마리씩 안 다닙니다. 단체로 떼지어가 다니는 거 아니십니까? 날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단체로 가면요. 자기들이 한 마리씩 날 때보다 71%가 더 많이 날 수 있어. 혼자 가면 혼자 가는 것보다 1.71배를 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러기들은 그래서 반드시 단체로 모이가 가는 기라. 그런데 모이가 가는데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V자 대를 형성해서 날아가. 아십니까? 기러기 봤습니까? 촌 사람들도. 꼭대기를 더 잘, 아, 이래 쫙, 기러기들이 V자 대를 형성해서 가는데, 이 V자 대를 형성하면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힘들지만, 이 바람막이가 형성, 바람대가 형성돼가지고, 평소에 그냥 막 섞이가 나는 것보다 50%를 더 많이 갈 수 있는 기라. 그래서 이 기러기들은 딱 대를 이어가지고 가는데요. 맨 앞에는 대장 기러기가 앞에 섭니다. 건강하고 힘있는 기러기가 앞에서 딱 이러고 날아가지요. 그러면 뒤에 시원찮은 기러기들이 졸졸이 따라오는 겁니다. 앞에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들고 지치면 그 뒤에 있는 건장한 기러기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러기들은 가면서 기러기들은 시끄럽습니다. 구구구구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뭔가 이 대를 지어가 가는데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이 기러기들이 힘내라 조금만 있으면 따뜻한 나라가 온다. 내가 여기 있다 자기 위치를 알리고 여러분 이 기러기는 이 아픈 소리가 아니에요. 힘내라 다가간다 힘내 힘내라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에? 대한민국 뭐 이런 것 이런 소리라. 아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가는 기라. 여러분 근데 이 기러기들이 가다가요 바람에 잘못돼가지고 기러기들 중에 한 마리가 다리를 다치거나 날개를 다쳐가고 낙오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낙오하는 기러기는 절대로 버리고 안 갑니다. 건강한 기러기 몇 마리가 이 낙오한 기러기하고 같이 낙오를 합니다. 그래갖고는 이 기러기를 낳을 때까지 돌봐주는 겁니다. 돌봐주고는 이 건강한 기러기들이 이 시원찮은 기러기를 딱 몰고 가운데 포위해가지고 본진에 합류할 때까지 이걸 데리고 다시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교회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행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쪼가리 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러기들도 하나로 뭉쳐서 가는데 내가 여기 있다 조금만 가면 이제 우리가 텃대를 향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김 집사가 넘어지면 박 집사가 일어나 부축하고 장로님이 힘들어하면 집사님들이 대신해주고 그 사람들이 대신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장산교회가 솔직히 뭐 교인들이 부산 사는 사람들이 장산교회라면 와 그게 좋은 교회지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뭐 안 좋은 교회라는 사람도 못 봤지만 하여튼 요새 이렇게 분위기 반짝반짝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를기라. 요새 우리 교회가 되고 있는 거 모를기라. 그러나 이제 이게 시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반여동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세계 앞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나는 안 가난한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떼부자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LA 어느 교회가 2천만 불이 넘는 예배당 건축을 했는데 어떤 떼부자가 천만 불을 들고 목사님 앞에 가지고 와 실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2천만 불인데 천만 불을 천만 불이면 120억입니다. 돈을 들고 목사님 앞에 왔는데 이분이
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고신 측 옛날에 어릴 때 제1영도교 출신입니다. 아 그런데 이분이 1,000,000불 들고 온 이 헌금을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이런 돈은 안 받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다 하면 시끄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갖고 LA 가니까 LA 시끄러운 기라 와 그 1,000,000불 갖고 온 교인이나 그거 안 받는다고 도로 갖고 가라 한 목사님이나 굉장하다. 나는 뭐 안 받은 게 여러분 가운데 하다 그거 받아갖고 하면 되긴데 뭐 그런 분 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오히려 떼부자가 있는 것보다 우리 뭐 혹시 부자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힘들고렵지만 하나 되어 벽돌을 향해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 보는 교회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그런 교회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인생에 노래하는 이 작은 은사에 주님을 향한 이 작은 무릎에 주님이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너희들 무슨 생각해야 되겠노? 하나님 나는 안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Why not? 알아듣나? 왜 안돼? 니도 되지? 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식들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그 일을 기대하고 뭐 쫀쫀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려보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죽기로 결단하고 바람을 향해 나가는데 맨 앞자리에 서서 죽을 각오로 장로님들이 총대를 메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바치고 장로님들이 힘들어 지칠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앞장서고 여러분 저는 멋진 교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중 이번에 왔어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어요. 건축은 축제다. 뭐 몇 평 어째지고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남들이 다 알아서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키고 여러분 뭐 이래 지으면 어떻고 저래 지으면 사실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해 뭐 아무 데서 예배 드려도 되지. 그런데 실제 없는 거 하고 싸움할 필요가 없는 게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맡겨놓고 요새 여러분 너무 저는 관심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명이 전부 다 관심 가지면 건축이 안 되고 바다로 간다니까.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 우리 갑니다 하고 우리는 막 그냥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게라.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한번 주님 내 이 작은 목소리 내가 최선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개월 후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반여동을 정말 변화시키는 우리 장산교회 아름다운 그 모습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저는 이런 교회가 장산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여동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 장산교회를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장산교회에 올 때 새로운 희망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따뜻한 품이 있는 이런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